다음 순서로 앱솔대표에서 장기주 사장님께서 황선홍 감독님께 앱솔 공식 머플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. 아니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앞에 서서 좀 떨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제가 뭐 축구를 축구 인생에 있어서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좀 커다란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코치에서부터 한 발 한 발 그 꿈을 위해서 전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 그 이렇게 큰 결정을 하게 된 동기도 그 안에 제 꿈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사실 시즌 중간에 이렇게 최용수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 온 팀을 다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감도 있고 걱정도 되지만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제가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잘 해왔던 것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FC 서울의 감독으로서 당당하게 또 제 자신을 믿고 우리 선수들을 믿고 당당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. 뭐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ACL에 대한 우승이 굉장히 제일 크게 와닿고요. 또 워낙 뭐 최용수 감독이 FC 서울이라는 팀을 굉장히 쭉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제가 하는 축구, 추구하는 또 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유지하면서도 조금 섬세하고 빠른 축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축구 철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FC 서울이 지금보다는 또 좀 더 역동적인 그런 축구를 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. 사실 뭐 유럽에 가서도 보고 또 유럽컵도 가서 구경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그쪽이 맞다고 생각은 들진 않고요. 선수 구성에 따라서 어떤 축구를 해야 되는 건지가 결정이 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선수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거는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스쿼트상에 그 맞는 옷을 입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가 유럽에 가서 축구를 보고 왔지만 사실 그 자기의 축구 철학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쪽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맨 처음에 한국 축구 또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축구 어떻게 가면 또 세계 축구에 또 좀 근접하고 또 상대로 해서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역시 뭐 좀 템포가 빨라야 좀 된다고 생각을 보면서 또 유럽 축구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가졌고 뭐 FC 서울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강조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. 좀 템포가 빠른 공전에 빠르고 템포가 빠른 축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그 완전히 상반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제가 FC 서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최용수 감독이랑 적으로 만났을 때는 제가 뭐 FC 서울이 좋은 축구를 하지 않는다라 그러니까 좋은 축구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가 사실 좀 싫었었는데 뭐 지나고 나서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 그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FC 서울도 상당히 그 아주 세밀하고 조금 디테일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포항에서 했던 축구와 그렇게 많이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. 뭐 시스템적으로는 3백과 4백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축구하는 지향점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그 선수들과 저와 교감적으로 조금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축구를 제가 원하는 그런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우승을 할 수 있으면 전적으로 최 감독 공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도 중간에 팀을 이 좋은 상황에서 팀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감독이라는 어떤 직업 자체가
뭐 안전하게 이렇게 순탄하게 가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저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, 제가 만약에 좋은 성적을 못 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팬들의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. 그런 게 두려워서 피해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, FC서울이랑 감독의 타이틀을 맡은 이상은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제가 ACL을 통해서 뭐 FC서울이랑도 경기를 2014년에 7경기씩 했었는데 그때도 뭐 3백을 쓰고 있었고, 그때는 사실 수비적으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었는데 지금은 공격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그 3호의 시스템의 완성도를 상당히 많이 높여놨다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놨다는 그런 의미고요. FC서울의 공격진, 뭐 아데박 트리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FC서울 공격의 상징이고 또 K리그 뭐 대표 공격진이라고 생각을 하고, 저 여태까지 뭐 해보지 못한 그런 또 행복한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,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한 선수에 의존하는 것보다 세 명이서 뭐 같이 나갈 수도 있지만 조금 경쟁이라면 경쟁이고 또 그런 것들을 유도해서 그 선수들이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끌어낼 수, 운동장에서 끌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일 것 같고요. 그 선수들이 정말 운동장에서 제 몫을 다 해줄 수 있다면 FC서울의 공격에 있어서는 K리그 최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. 그게 전부는 아니고, FC서울이라는 팀은 수도권에 있는 팀이고 또 언론이나 팬들의 어떤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팀이고, 꼭 그 전에 있었던 뭐 포항이나 여러 가지 팀들이 제한적이라는 것보다는 저도 그 뭐 FC서울이라는 팀 자체가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감독들이 또 한 번씩은 해보고 싶은 그런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, 꼭 뭐 성공을 우리 이 FC서울에 제가 부임한 이유가 꼭 그 축구로서 뭐 성적을 잘 내서 성공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반드시 제가 좀 도전을 하고 이런 상황 자체를 제가 좀 더 극복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피해가는 것보다는 맞닥뜨려서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고요.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또 제 능력을 다시 한번 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. 제가 FC서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맥락일 수도,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. 저에게는 또 저의 또 한계가 외국인 선수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또 핸디캡을 또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,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좀 저의 개인 능력을 좀 시험해보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, 뭐 능력으로 말하면 전방 3명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잘 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시즌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선수들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,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 제가 그 우리 선수들한테 좀 주입을 시켜야 될 것들은, 제가 뭐 유럽에 가서 독일도 가서 보면서 사실 좀 생각을 해본 게, 왜 한국에는 그런 어떤 뭐 바이에른 뮌헨이나 이런 독보적인 팀이 없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. 뭐 어린 아이들이 그 팀을 가고 싶어 하는 팀, 또 뭐 선수들이 가서 플레이하고 싶어 하는 팀, 이런 뭐 시민들에게 좀 그 뭐 좀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FC서울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고, 소통을 통해서 선수들이 편안하게 또 축구를 또 즐길 수 있도록 또 경쾌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충분히 그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잘 도와준다고 하면 선수들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전적으로 구단과 상의를 해야 될 문제고요. 지금 현 시점에서는 큰 변화를 갖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고,
조금 일단은 선수단 분위기나 선수단을 파악하는 게 먼저고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뭐 이 자리 또 뭐 우리 최영수 감독이 맨 넥타이를 메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낯설고 제가 FC 서울 감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. 처음에 제안을 받고는 상당히 그 좀 당황스러웠었고 또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은 사실 그 포항에 있던 남아있는 식구들 그 선수들이나 뭐 관계자들도 포항에 있는 팬들이 마음에 걸려서 사실 상당히 좀 고민을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.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좀 진짜 그 모든 선수들이 와서 뛰고 싶어 하는 팀 바이런 뮌헨 같은 팀을 만드는 게 제 또 프로팀에서는 또 꿈이고 또 그런 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고 뭐 제가 그런 팀으로 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우선은 지금 강철 서코치하고 같이 하게 될 거고요. 아무래도 선수 파악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기존에 있던 코칭 스텝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드바이스를 좀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강철 코치와 저만 합류하고 기존에 있는 코치들은 그대로 올 시즌 끝날 때까지 같이 갈 생각입니다.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용과 결과를 다 잡는다는 거는 사실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축구관은 뭐 많이 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축구 감독을 은퇴할 때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사실 억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추구하는 그 철학을 계속해서 계속 발전을 시키면 그 안에서 좋은 경기가 나오고 또 좋은 축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저 개인적으로는 제 철학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. 뭐 안 중요한 경기가 있겠습니까? 저도 뭐 또 그 또 최영수 감독 같이 이렇게 또 어려운 부분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. 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하고 싶고요. 예, 또 FC 서울에 걸맞게끔 또 성적과 또 경기 내용도 다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수원 삼성이나 전북 만나면 뭐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없고 뭐 좋은 경기를 해서 또 팬들이 좋아하고 또 승리도 따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역시 뭐 예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대한 선수입니다. 예, 대한 선수 예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뭐 아드리아노 선수도 작년에 포항에 있을 때 영입 검토했을 정도로 매력이 있는 선수고 뭐 박정 선수도 지금은 조금 뭐 이렇게 조금은 좀 침체기에 있지만 뭐 충분히 또 경쟁력이 있는 선수고 그 선수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숙제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 선수들과 호흡하고 싶습니다. 어제 저녁에 성남 가서 경기 봤고요. 예. 지금 부상 선수가 좀 있고 경고 누적 선수 미들에 조금 좀 누수가 좀 있는데 뭐 보관은 어느 정도 서 있고요. 뭐 훈련할 시간은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없는데 선수들과 잘 소통해서 잘 만들어서 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.